일진 파워입니다. 일진 파워를 지금 매수하셨고요. 12,800원에 매수하셨고 25% 정도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뭐 들고 가도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뭐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. 매수가가 높으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낮아요. 괜찮아요. 일진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관련 주기도 하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상장사들의 거의 한 40% 이상, 한 50% 이상이 돈을 못 벌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. 저평가를 해소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뭐 저평가를 해소한다. 그래서 밸류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붙여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좀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작년 세수가 좀 줄었다고 하죠. 법인세 세금이 줄었다고 하는 게 아니 돈을 못 버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세수가 주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또는 흑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 기업들은요. 여러분들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실 일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. 저는 이렇게 재무제표 보는 게 일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면 알게 되지만 대기업들 말고 없어요.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해외로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오다 보니까 환차익도 노리고 있을 수 있고 전 세계 글로벌 무대로 인해가지고 뭐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 자체가 하청업체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을 상대로 아니면 또 중소기업들이 해외를 상대로 매출을 올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. 대기업들 상대로 매출을 올리고 해외에서 우리는 원자재를 갖고 와서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환 손실이 발생되게 되죠. 그래서 대외적인 요인들로 인해가지고 사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요. 그래서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거나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이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방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일진 파워에 대해서 뭐 1억밖에 못 벌었다. 1번 분기 1억밖에 못 벌었으니까는 악재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. 그냥 경기가 안 좋은 거죠. 그래서 그 경기가 안 좋은 과정 속에서 테마는 자체는 살아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탄소한다고 이야기하죠.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될 텐데 탄소를 줄이게 되면 어디서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느냐 풍력을 하려고 하니까 뭐 지구를 거의 다 덮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태양광을 한다 하더라도 태양광도 역시나 지구를 거의 뭐 다 덮어야 된대요. 그래서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다 감당이 안 된다고 하죠. 그러면 우리가 어느 에너지를 쓸 건가 하면 원전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역시나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고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제 원전 이야기하기 좀 에너지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지만 여름쯤 되면 또 전력난, 전력 수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원전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요. 사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 말에 동의하고 지금 뭐 1,400만 주식 인구가 지금 문현진 방송 보니까 내가 일진 파워 사야 되겠어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들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삽니다.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은 그래서 주가가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. 들고 있는 사람들은 손절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빠지게 된다면은 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밀릴 수 있는데 어떤 이슈로 내려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내려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25%가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할 자금을 빼놓고도 25%가 안정적인 비중이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25% 비중 사시고 이 매수한 금액만큼 사기가 좀 부담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이 매수가 부근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. 왜냐하면 수익 날 때야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좋죠. 다다익선이 맞습니다. 수익 난다고만 가정한다면요. 근데 내려갈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적어야 대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? 비중이 너무 많으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만약에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많이 사는 건 아무 상관없지만 내려갈 때 대비해서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라 추가 매수할 자금을 빼놓고 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비중이 상관없다면 홀딩, 만약에 비중이 조금 부담된다면 줄인 다음에 11,000원 또는 10,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늘리는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